요즘 주변 분들이 어른스러운 면이 많아졌다고 또 심지어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아쉬워하는 팬들이 많더라고요. 어쩌겠어요.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는 앞에만 보고 달려갑니다. 승식이 형! 네! 앞에 가면 뭐가 있죠? 어? 앞에 가면 뭐가 있죠? 앞에 가면 뭐가 있냐고? 네. 앞에 가면 뭐가 있지? 형이 미모 감각이 여기까지인 거예요. 한 번 더 물어볼게요. 앞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? 앞에 가면? 네. 마트가 있지. 태준이 형. 갑작스럽게 앞에 가면? 앞으로 전진하면 뭐가 있을까요? 뭔가 되게 웃겨야 된다는 강박증이 지금. 형 매사에 진지한 사람이라서 이런 거 잘 못한다고. 이게 약간 신세대, 구세대. 아, 잠깐만. 앞으로 가면 떨어진다. 진짜 이상한데, 이거? 거꾸로 가면 앞으로 길이 나온다. 우리 신세대 친구들은 다 알고 있죠? 앞으로 가면? 맞아요. 그거예요. 저도 몰라요. 그냥 해본 말이에요, 사실.